여러분들에게 깜짝 연결, 전화 연결, 미국에 있는 정말 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미국 버지니아에 사시는 60 가까이 드신 신소영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좋은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신소영님과 보이스톡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께 깜짝이에요. 이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Yeah, yeah, hello? 예, 여보세요? 시사 타파님. 예, 목소리.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바쁜데? 예, 우리 사모님. 지금 방송 중이에요. 어, 그래요? 예, 생방송 중에 그, 우리 미국에 사시는. 그렇잖아, 너 어저께도. 어저께 그저께 타파님 방송이 안 올라와서 네. 바쁘신갑다 그랬어. 예, 오늘 좀 현장 촬영하고 그래서 바쁜데요. 여기 지금 새벽 2시인데 제가 오늘 좀 늦게 방송을 켰어요. 아, 예. 예, 좀 여러분들 시간 좀 딜레이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갑다고 반갑다고 인사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아, 그래요? 예, 우리 그 신소영님 그 언제 미국에 건너가셨고 좀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해주십시오. 아, 저는 미국에 언제 왔냐면은 87년도에 왔어요. 아, 87. 그래서 30년 됐네요. 그리고 예, 오래되고 한국에 나가본 지 한 서너 세 번인가밖에 안 되고요. 네네. 별로 한국 쪽으로는 네. 관심도 없었고 그 마음도 없고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네. 이렇게 말하자면 요즘 소위 말하는 을의 그 위치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네. 어렵게 살다가 이쪽으로 와서 열심히 살면 여기서는 또 그만큼의 그 보응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또 힘들지만 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네.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그 선거운동 아니 박근혜 씨 탄핵 때는 그때부터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네.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는데 예,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뭐 꼭 독심술이 있다기보다는 네. 사람이 진심이 있거나 진심이 없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알아봐요. 네. 문재인 대통령 봤을 때 아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은 참 축복이구나 예.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도 말을 안 해줘도 근데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 팟캐스트도 보고 네. 듣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선별해서 듣는 게 타파님의 이 방송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야 김어준 씨 방송하고 이렇게 들어요. 네, 예. 그 다른 데도 다 들어봤는데 네. 쓸데없는 소리들만 짓거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 잘 안 들어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 예. 시간도 돈이니까 예. 그래갖고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사실 시사타파 방송은 올라오면 제가 유튜브에다 그거를 물론 그 구독 신청을 해놨지만은 예. 제일 빨리 이렇게 딱 제가 핸드폰에 뜨게끔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지난 한 이틀간 예. 방송을 안 하시더라고 있어 네. 바쁘신갑다 네. 그랬는데 아무튼 너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좋아하고 예. 또한 그분이 정말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나라를 위해서 또 그 국민들을 위해서 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더 진심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더. 네. 그래서 아 나는 저분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왜냐면은 네. 저는 이제 시민권자고 네. 뭐 그 한국 투표권도 이제는 없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이제 타파님 지난번에 후원 이런 게 저런 분한테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후원하면은
저분이 또, 올바르게 이렇게 그 시사를 잘, 설명을 해주고, 모든 것을, 해주시니까, 저기라도 내가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컴퓨터 이런 거에 별로 익숙하진 않아서, 은행에 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방송 하시는 게, 타파님 그 방송은 좀 이렇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하시잖아요. 한번 할때 혼자서. 그게 굉장히 많은 자기 그 수고와 노고와 시간을 드릴 텐데, 그것도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더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은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또한 그 권리이자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송을 이렇게 시청하고 청취하면서 잘 알아야지. 내가 어디에서 쓸 것을 알고 또 남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도 내가 얼마 작은 모습으로라도 이렇게 동조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정말 잘 실현되는 나는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잘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항상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서 이제는 얼마나 제가 나라가 이제는 바로 서가겠구나.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4년 있다가 그만 내려와야 되는데 그 정권이 지속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런 것이 이 언론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은 언론에서 거의 매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물론 뒤에 배경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앞에서 나와서 한 사람은 한그 저기들은 언론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도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느낌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엄청 그렇게 떠들어댔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희 그분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마음을 보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드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앞에 나서지 않아도 항상 할수 있는 내 포션, 내 분량은 다 있는 거구나. 이러고서는 이번에 조금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이요,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짜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전화를 드렸는데, 정말 이게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서영님, 본명은 신서영님이신데, 이거 나중에 우리 사모님, 이게 유튜브 영상에 이따가 업로드 되시면, 우리 인터뷰할 때 우리 시청자들 여기 댓글이 정말로 응원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보세요. 보시는데, 제가 볼게요.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한국은행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미국을 가봤는데, 그렇죠. 저희 방송을 후원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은행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 방송에 1,000불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저희가 너무 큰 돈이었고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국은행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셔갖고 한국은행까지 가갖고 시사타파에다가 돈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제가 딴건 못해드려도 문재인 대통령 이게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을 존경하시는 외국의 우리 교포예요.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받은 게 오래된 교포일수록 수구적인 굉장히 색깔을 많이 띈다는 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사모님. 저처럼 이렇게
옛날, 그러니까 80년도나 뭐 70년도나, 이분 90년도쯤에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은, 굉장히 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가 좀 있는데, 한국 친구들이, 저는 돌연변이라 그래요. 제가 천연적인 그런 성격으로 남의 말을 잘안 들어요. 누가 아무리 좋다고 권해도 제가,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고, 그 진심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그 누구를, 두둔한다거나 아니면 좋아한다거나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완전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 팬이 돼버리고, 아니, 문빠가 돼버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도 안 변하거든요. 그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그때쯤에 와가지고, 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제가 너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자기도 싫은 표정을 안 해야지 마누라한테 덜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는 안 하지만, 제 친구들이 다 그 자한당 그 사람들처럼 정말 어떤 여자 없는 수구들이에요. 그래갖고 막이 지금도 이어막 박근혜 씨에 대해서 막 어떻게 좀막 해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빚진 거 없거든요. 그 사람이 오히려 이 우리나라를 거덜냈으니까 우리한테 빚졌지만, 그런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은요, 저처럼 이렇게 그래도 내가 능동적으로 내 방송을 찾아보고, 내가 요즘에는 온라인이 많이 오픈돼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너나 잘 알아. 그리고, 한국에서 떠나온 그 마음 그대로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릴 때 이렇게 공산주의자는 공산당은 싫어요 하는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인생을 살고 많은 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도 바뀌고, 나 자신의 생각을 또한 이 변화되는 세상에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예, 네,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셔갖고 되게 말씀이 이렇게 호소력이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정말, 정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정말 한국이 복을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은 사람이 인격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저는 그 인격,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이렇게 우리가 느낀 적이 들을 수는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는 그 사람의 삶에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안 만났어도 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런 대로다 이렇게 많이 좀 촉이 빨라요. 진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축복이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나 너무나 잘 됐다. 근데 이제 그 다른 그 자한당이나, 아니 자한당뿐이 아니라도 그 수구 그런 사람들의 그 무지한 건 모르는 거는 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고자 하지 않고 변화되는 세상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또 눈을 더 크게 뜨고 진심을 보려고 하지 않는 고집은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부족한, 물론 나이가 먹으면은 많이 사람의 마음도 굳어지고 이러지만 그래도 아니거든요.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내가 오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한 서포트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먼 미국 땅에 네. 문재인 대통령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1인이 있다는 거. 예.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몇 마디 했어요. 예, 아, 말씀 너무 잘하시고요. 요즘 그런 교포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어때요? 미국 현지 반응은? 미국 사람들이요? 예, 현재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언론에서도 언급이 많이 될 텐데 지금 그런데요, 여기도 사실은 여기는 언론이 많이 진보 쪽이 많기는 하는데요. 네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남북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 내가 너무 기쁘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애쓰고 I'm so happy 막 이랬더니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기웃는 듯한 믿을 수 없다, 북한을. 뭐, 이런 식으로요. 북한을 믿어? 왜냐면은 원비어라고 왜 얼마 전에 예. 죽었어요. 북한에 갔다가 오한 그 사람이 이 동네 아, 사람이거든요. 버지니아 이 출신이에요. 그 예. 버지니아 출신인 버지니아 대학 다녔던 사람이고 버지니아 출신인데 그 백인들 저희가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 이제 중심에 사는데 네네. 운동하러 가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좀 냉소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를 기본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렇죠. 예. 예, 트럼프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대통령은 아니고, 그래요. 한국에서 그런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던데, 막 무식하고, 막 시골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아니고, 미국은 이렇게 보수하고 진보하고 그 성향을 보면은, 물론 시골 쪽에 살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수 쪽이 많지만 트럼프는 또 보수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약간 돌연변이인 것 같고 어떤 정책은 다른 거는 저는 너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과 또한 거기에 제가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트럼프가 하는 거 저는 좋게 보거든요. 아니면 오바마였었다면은 이렇게 북미 회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바마가 좋은 대통령이라는 소리는 듣지만 결국 남과 북에게는 그렇게 좋은 정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리고 돈을 좋아해요, 그분이 오바마는. 예. 근데 그래가지고 그 돈이 많은 일본을 그렇죠. 선호했었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약간 자기는 말로는 뭐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좋은 건 아니죠. 교육에 대한 열성이 좀 그렇죠. 세다는 열성이 거지. 좋은 거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겉에 보이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떠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는 그 트럼프가 지금 좀 약간 또라이 같은 그런 애티튜드를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좋은 그 어떠함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설득이 돼서 약간 넘어가는 그런 그 요소를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랑과 자기가 막그 잘한다고 칭찬받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거를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가는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읽어서 잘 이용하는 그것도 기술이고 그렇죠.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님이 굉장히 지혜롭구나. 또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아이고 버릴 게 없어. 인물도 좋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정말 그런데 그런 대통령님을 네. 그래도 지금은 팟캐스트가 많이 활성화가 됐으니까 예. 여기저기서 타파님 같이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방송을 해주지만은 예. 그전에는 네.
언론이 솔직히 말해서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돈, 그 돈이 나오는 편을 들었었잖아. 그러니 국민들은 그알 권리를 다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 세뇌가 돼가지고, 쓸데없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옛날 그 방송, 그리고 여기서도 코리안 방송 이렇게 보면은, 그런 팟캐스트 같은 거는 안 보고, 잘안 보고, TV에서 이렇게 방영하는 거 보면은, 그 조중동 거를 좀 그렇게 저기 하고, 그전 MBC가 좀 지금은 나아졌지만, 스틸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또 뉴스도, 한국 뉴스는 잘 지켜보고, 왜냐면, 저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Where are you come from? 그러면은 내가 내 조국이 어느 나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뭐그 사람들한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나라. 근데 박근혜 씨나 이명박은 나는 씨라고 붙이기 쉽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를 그냥 자기 그 사유화해서 막, 사유화시켰죠. 예, 너무너무 그런 못된 짓은요, 그건 못 써요. 정말. 그런데 요번에 그래도 탄핵은 되었고, 또 이명박도 이제 그 감옥에 가 있지만, 다들 더 분발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좀, 국민들한테 정말 사죄하고, 다 내놓고,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돈도 다 내놓고, 예,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는데, 그럴 인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아직도 이렇게 좋게 저기 하는, 그 언론도 있고, 또한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또, 지혜롭지 못한 국민들도 있고, 그러는 게 안타까워요.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13시간 차이 나죠? 지금 한, 아침 몇시 정도 되죠? 아, 그러니까 오후 여기 3시? 오후예요. 오후 3시? 아니, 1시? 오후 1시 반, 1시 1시반 정도 되죠? 37분이에요. 지금, 네네. 제가 여기 그 교회에 음식을 해서 갖다 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음식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웬만한 얘기를 듣다가 이게 빨려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게 진심이니까요.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자기 진심을 내놓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 진심은 그러니까 제가 꼭 정말.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미국에도 한번 방송을 하러 갈 거예요, 제가. 올해나 아, 내년에 그래서요. 한번 가면 그러면은 꼭, 제가 우리 집에 모실게요. 오셔서 좀 지내세요. 그럼 저희가 아니, 저희는 숙식 누구한테, 제공을 아유, 해드릴게. 저희는 누구한테 피해 끼치지 정말. 않고요. 저희가 미국 방송도 사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꼭 나중에 한국에 한번 나오시면요. 저희가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3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났는데도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영어도 잘하시죠? 한국말은 영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하는 거는 같았는데, 아니요, 저 한국말 너무, 잘하는 편이에요. 너무 논리정연하게 말씀 잘하시고, 영어도 되게 잘하시죠? 영어는 오히려 영어가 못해요. 편하시죠, 지금? 아니에요. 미국 사람 만나면 그냥 소통 정도 하고, 또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말 소통하고 이런 정도니까, 그래도 한국말이 더 편해요, 저는. 저희 남편은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이고, 한국적으로는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은. 하도 어릴 때 와가지고. 예. 그 작년 이 박근혜 탄핵 집회 때그 미국에서 대한민국 그 촛불 집회 같은 것도 영상으로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그것 때문에. 감동하셨죠?
국민들이 겨울에 그 추운 그럼요. 겨울에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럼요. 저는 한국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희망이 박근혜 씨 없다고? 대통령. 왜 그때 그 아니 그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고 뉴스를 들어보면은 아이고 아 저기에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희망이 없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나왔긴 했지만은 그만큼 그 언론의 서포트나 그 언론에서 제대로 그분을 막그어 죽이려고 했죠. 설명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막 굉장히 좋지 않게 하는 그런 것만 들었는데 그렇다고 뭐 그런데 박근혜 씨는 제가 딱 보니까 그때 she's stupid 이런 생각이 정딱 맞아요. 났었어요. 완전 바보예요, 바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것이 밝혀져서. 그래도 언론이, JTBC도 그렇고, 언론이 그것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방송을 해줬으니까 국민이 알고 나가서 촛불을 들 마음이 있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데다가 또, 민주당 경선하고 이럴 때좀 마음을 졸였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비하면은 깜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깜도 안 되는데 까불고 있고 근데 그 안희정, 이재명 권력의 얘기하는 욕심, 거죠? 그 사람들 권력의 욕심에 눈만 멀어 있지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그런 진심을 못 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맞아요. 저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문재인 씨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래서 문재인 씨는 진심이 있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함이 된다면은 자기의 그막 머리도 다 뽑아주고 피도 뽑아줄 사람이 저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그게 느낌으로 온다. 그리고 물론 저도 팟캐스트 보고 다른 거다 보면서 저도 알아가면서 판단이 된 거죠. 저 혼자서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알 권리를 잘 이렇게 타파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애쓰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권력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기는 쉬워도 그 오지에서 그 옳은 거를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타파님한테 그 용기를 가지시라고 사실은 그자저 작은 그 마음이지만은 아니에요. 보태드리고 싶어요. 아유, 너무 큰 힘이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외국에서 저는 우리 교포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미국이랑 통화하는데 이거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그런 거 제가 전화할지도 모르셨죠? 몰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 그러고 싶으시다 그래서 제가 아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떠벌떠벌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전화하실지는 몰랐어요. 지금은 근데 전화가 어때요? 들어오는데 탁하니 예? 지금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죠, 외국에 계셔도. 아우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나라를 위해서 그게 옛말에 그 어른들이 복불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이 머물 만한 곳에 머문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깨우치고 이제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남이 그꼭그 저기 뭐야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대로만 믿고 뭐 그런 사람도 좀 소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깨어 있으니까 그곳에 그렇게 이제 희망이 있도록 그 희망이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더그 제대로 된 그런 마음으로다가
지금 대통령님 하시는 것에 잘 서포트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서야지 나도 가슴을 피고 내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지. 요 이 친구들이 아 김정은이 그 사람 말을 믿느냐? 아, 나는 그 사람 말을 믿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다는 게 이게 얼마냐. 시작이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은 분명히 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그 필요해요. 북한하고 이렇게 예. 대화하고 평화 협정을 하고 너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님이. 예. 예. 예, 제가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도 진정성이 있지만,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전화 주시는 우리 신 사모님도, 정말로, 진짜 진정성이 느껴져요. 말씀 한마디 한말씀이, 어떤 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 담아왔던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경청을 오래 했어요. 했는데, 미국에서 저희 시사타파 방송 이렇게 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나요? 네네. 도움이 좀 되나요? 방송 들으시면? 그럼요. 제가 제일 먼저 챙겨본다니까요. 지금, 사실은 여기 토요일이라, 네. 라스베이다가 왜 안 올라오나 하고, 그러고서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라스베이다 끝났어요. 아, 그래요? 예, 다스베이다가 끝났고, 예, 지금, 현재, 어쨌든, 너무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반응을 좀 보시면요, 지금 우리 미국에서 우리 사모님 전화를 들으셨던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눈물 난다 그래요. 저렇게 외국에서도, 아이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오늘, 다스베이다 아직 해요? 다스베이다 올라왔대요, 18회. 예, 올라왔다니까. 예. 예,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응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이름 말씀드려도 되죠, 시청자분들에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 사모님 이름 말씀드려도 돼요? 아, 저 동생들도 한국에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 동생이 예. 아이고 문재인 팬 나타났네. 네, 이러고. 예, 우리 여러분들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전화 주신 신소영 예, 씨에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 박수 한 번씩 쳐주시고요. 예,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응원 많이 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네. 네네. 그리고 네, 제가 안녕히 계세요. 예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달력 꼭 국제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요 늘. 네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